네, 오늘은 수원과학대. 수원과학대 근처에 있죠, 여기. 보통자수지 있는 마론카페 왔습니다. 여기가 이탈리아 음식을 하면서 베이커리까지 하는 베이커리 앤 카페인데, 아, 여기 예전에 지나가다가 보니까는 차 엄청 많았거든요. 주차위원도 있었고, 오랜만에 이쪽 지나가면서 한번 들어왔는데, 아, 오늘 어떤가 한번 영상도 한번 제대로 한번 남기겠습니다. 여기 보통 저수지가 원래 이렇게 인기 코스죠, 여기가. 들어가서 영상 또 남기고 가겠습니다. 손가락과 눈을 조금만 움직여서 구독,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아주 감사하겠습니다. 주차장 주차하고 앞에가 이제 보통 저수지인데, 아, 여기 보통 저수지 오랜만에 한 6-7개월 만에 다시 왔는데, 저녁 때는 역시 이쁘네요. 장관입니다. 여기 저기 수원에 있는 광교 호수공원, 뭐 비스무리한 느낌인데, 광교 호수공원이 더 크고 더 분위기는 좋죠. 그쪽에 있는데, 아, 역시 여기 뭐 모텔도 많고 맛집도 많고 분위기 좋습니다. 주문을 해서 지금 들어왔는데요. 야, 여기 지금 분위기 엄청 좋네요. 여기 지나가다가 몇 번 봤는데, 이렇게까지 분위기 좋은 줄 몰랐어요. 네, 땀 한 번 좀 잘라주세요. 아, 여기 분위기가 너무 좋네. 네, 땀이 없지 마시다 잘랐는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아, 이게 맛있네요. 분위기 탓인가? 우리 업종원 씨 한번 좀 하나 먹어보자. 오늘 마롱 카페 맞나요? 마롱? 맞습니다. 네, 와, 여기 3층에서 이제 보통 저수지를 보니까는, 어우, 전경이 엄청 좋네요.
다음에 차에 갈 이제 수원 광교 41층 스타벅스 카페 뭐 그거랑 거의 뭐 비슷할 것 같은데 오늘 뭐 하여튼 기분 좋네요. 네, 오늘 구독해주신 분도 감사드리고요. 뭐 계속 지금 구독자 증가하는데 네, 이제 뭐 갈 길이 이제 뭐 시작된 것 같습니다. 손가락과 눈을 조금만 움직여서 구독,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아주 감사하겠습니다.